네, 아이스트 400에 이제 크로마키가 없을 때 방송에서는 보통 이제 카메라 합성이죠. 믹서라고 그래서 비전 믹서라고 그러죠. 또큰 방송에서는 이제 그 프로덕션 스위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프로덕션 스위처는 A하고 B를 같이 합성하는 거, 픽처 인 픽처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우선 이제 가장 아이 스튜디오에서의 그 특별한 3D 비전 믹싱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 프레젠테이션, 방송이 프레젠테이션이니까 그런 환경에서 재미있게 할수 있는가를 보이기 위해서 지금 전 자동으로 이제 지미집, 스튜디오에 지미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그런 모드로 이 전관 방송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런 카메라를 두고 여기서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그 전체 화면을 보여주면은 이런 데입니다. 이런 데서 그냥 밤에 이제 가로등이 있는 데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려면 이제 어깨걸이에 파워포인트 등을 보여주고 조금 더 예쁘게 해야 되니까 저는 이것을 이제 그 아이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이러한 환경, 즉그 배경에다가 가상 완전 버추얼 셋은 아니지만 유사한 환경을 AR 스튜디오 하는 법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내용은 전관 방송. 학교에서 전관 방송하면은 그 마이크를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애국가도 하고 조회하고 이런 것으로 오디오가 쭉 나가는 것이 있지만 그런 거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지금은 프레젠테이션도 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뭐 지난번에 어느 학교를 보니까 선교육을 하는데 강사 교실을 다 다닐 수 없으니까 방송실에서 하는 것들을 우리 장비를 써서 하는 걸 봤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온라인 전관 방송이다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지금 로딩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자막도 이렇게 나갈 수 있어가지고. 이 자막은 파워포인트에 노트를 읽어가지고 자막으로 처리하는 이제 그런 기능이 되겠는데, 이런 방식의 방송을 어떤 형태로 우리가 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전관 방송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 교실의 테레비로 나가죠. 이 테레비가 사실 사이즈가 별로 안 큽니다. 한 40인치 되는데 그것을 그 학교에서 보려고 그러면 너무 작죠. 교실에서 보면.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도 나가게 되면 아이스트 온라인과 전관방송 같이 내보내게 되면 충분히 볼 수가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로도 보내고 혹은 줌으로 보내면서 교실에서 나가고 프로젝터에도 또 이게 나가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실엔 TV하고 프로젝터는 다 전자교탁 선생님 강의할 때 쓰는데 거기에 전관 방송도 보일 수도 있게 이렇게 하이브리드화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다음 장을 넣게 되면 이 다음 장에 그 자막이 여기 변하게 되죠. 자막이 이동식 턴키 방송국 아이스튜디오는 이렇게 했는데 즉 이거는 이제 학교 방송실 안에 있는 전관 방송실에서 한번 하려면 큰일이 되는 거죠. 학생들이 쪼가야 되고, 방송 선생님 오셔야 되고, 교장 선생님 오시고, 준비돼서 애국가도 보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그 방송이 아니라, 제가 지금 하듯이 셀프 방송으로 할 때, 이거 나가는 게 차라리 더 낫게 되니까, 물론 이제 그 실내에서 하면은 크로마키도 다 빼고 완벽한 버추얼이 되겠지만, 이런 식의 방송을 어떻게 하느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공사를 어떻게 바꿔야 되고, 장치를 어떻게 넣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 전관 방송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크로마키가 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스위처 믹서 오디오를 통해 가지고 이게 방송이 나가죠. 교실에 테레비로 나가는 방송, 또 오디오로 나가는 방송, 오디오와 비디오 같이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나가는 방송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아까 얘기한 대로 카메라맨, 작동하는 PD, 아나운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번 방송하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거의 하질 않는 이제 그런 그 방송할 때안 쓰게 되니까 그것이 이제 거의 휴면 상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 엄사초등이라고 이제 계룡시에 있는 학교인데 저희 장비만 넣어서
기존의 장비, 기존의 전관방송에 넣어서 나가게 하는 거 보죠. 추가로 전관방송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 그냥 SD급으로 나가는 거를 HD의 텔레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이걸 플레이 해보면 제가 옆에 여기서 방송하는 거 옆에 가서 찍은 겁니다. 이렇게 방송이 나오면서 이 텔레비에 나오는데 이 화질이 이 텔레비가 이제 HD 화질이면 SD로 가도 그것이 그 좋은 화질로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충분히 화질이 좋게 되는 것을 추가 검사 없이 전관방송으로 아이소레이트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5G 초고속망이죠. 5G 스마트 방송이 되다 보니까 강의도 이제 방송을 하면 되겠다. 왜 한 선생님 세 방을 다 하면서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방송 기술을 잘 활용하면 선생님이 실제 교실에 하는 것 이상으로 하게 돼서 이것이 그 한번 강의한 건 다른 데서 볼 수 있으니까 학점 공유 방송으로도 가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게 되면 기존 방송 학교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그 전관 방송을 할 수 있느냐. 우선은 기존 방송이 SD급이든 HD급이든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것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아도 된다. 단 SD급에서 HD로 갈 때는 약간의 이제 그 8VSB라는 그 컨트롤러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비싸지도 않은 걸 바꿔주고 나머지 방송 장비와 그 공간을 그대로 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iStudio랑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으니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전관 케이블 방식인데 이게 안테나 방식입니다. 이것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SD나 이제 똑같은 안테나니까. 그래서 케이블만 약간 손을 보고 그 안에 모듈레이터, 아까 얘기한 8VSB도 사실 안 해도 그렇게 눈으로 차이를 보기는 어렵게 돼 있지만 이제 하자면 요것만 바꾸면 되니까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디오야말로 과거의 스피커나 스피커는 옛날에 더 비싸죠. 스피커 시스템이나 케이블이 대부분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저희 약간의 수정만 해가지고 화질 좋게 해서 갈 수가 있게 됐는데 이렇게 하는 방송을 썼을 때는 iStudio만, iStudio 요거 장비입니다. 장비만 넣게 되면 기존의 방송실을 수정 없이 사용해도 뭐 아무래도 좀 예쁘장한 인테리어는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돈이 굉장히 들지 않고 크로마키 페인팅하고 가볍하고 이렇게 예쁘게 해야만 하게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뭐 3분의 1도 안 들게 이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온라인 방송, 스마트, 여기도 온라인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것은 일반 케이블 전관 방송에 이걸 통해서도 가고, 지금 제가 하듯이 이제 자동으로 하는 방송이 되니까, 전체 공사비, 보통 뭐 2억이다 그러면은 그 중에 한 5, 6천이 케이블 공사비, 5, 6천이 또 내부 인테리어비, 그 다음에 이제 5, 6천이 장비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그 장비비만 아이스를 넣게 되면 나머지 돈이 대폭 한 70% 절감이 되니까 좋은 장비를 넣어도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제 그런 내용이고 이것도 인천의 그 금융고등학교인가요? 거기에서 우리 아이스튜디오만 넣어가지고 요게 아이스튜디오입니다. 여기다 옛날에는 추창이 이렇게 됐죠. 지금은 뭐 시스템은 돼 있지만 이렇게 돼서 여기 그대로 쓴 겁니다. 기존 방송식 그냥 없이 지금 다 그 수업들을 하고 있고 요거는 이문고등학교라고 대전에 조금 앞서가는 그 방송실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뭐 대담 토론이 다 할 수 있게끔 했고 방송실 학생들 여기 쓰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 여기서 이제 학교 전관방송도 갈 수 있고 다 되는 것이죠. 이 학교에서는 특히 그 노트북 이동식을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하나 하라고 해서 이걸 들고 다니면서 이 입학식을 이걸로 했습니다. 여기에 윈도우가 이 프로젝터 스크린이 가상 입학식 그 강당이죠. 그걸 보면서 이게 동시에 유튜브로도 송출되고 또 녹화돼 있으니까 이 나라 학생들은 이제 입학식부터 전체가 녹화돼서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는 그런 건데 이 아이노트라는 것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겁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가져와서 하고 있는 거죠. 이 노트북에서 두 스크린만 가지고 방송을 하고 애로사항이 있는가 그걸 이제 제가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이쪽 화면에 이런 거 이쪽에는 또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한 167군데 지금 들어가서 코로나 때만 해도 뭐 상당히 167군데 들어갔고 지금 한 200여 곳에서 우리 아이스 사용하고 있고
이것은 뭐 방송사, MBC 뭐 전부 우리 독자 제품의 기술을 이 전문 방송국에 사용하는 그런 방송급 장비입니다. 자, 그래서 방송실, 교실, 셀프 스튜디오 이런 거에 이 아이스튜디오에 이제 카메라 마운트, 선발이 되시는 마운트를 다 넣고 또 이렇게 모니터들을 콘솔 모니터를 다 여기다 넣어가지고 교탁형이나 데스크형이나 이런 것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전관 방송이 다름이 아이스를 쓰게 되면 아주 멋있는 방송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 얘기하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술들은 이제 많이 했으니까 이 부분은 생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관 방송의 그 방송국이 이제 누구나 학교에 아주 저렴한 경비로 초고화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방송 제작하는 것이 누구나 된다. 선생님도 그냥 쓰시는 분은 파워포인트만 가져와서 하면 된다. 제가 하듯이 그냥 마우스 클릭 하나만 가지고서 다 방송이 되기 때문에 멋진 방송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가로등이 다 꺼져가지고 어두운 밤이 됐습니다. 이게 제가 하고 있는 데는 이런 데인데, 이 카메라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고, 저 뒤에 보면 깜깜한 밤입니다. 저 가로등이 저 저쪽에 있네요. 제 옆에는 없어졌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노트북 방식을 써서라도 할 수가 있다. 약간의 PC로 한 것보다 성능은 좀뭐 한계가 있죠, 노트북이니. 그렇지만, 충분히 HD 카메라 한두 개씩 연결을 하는 게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런 데서 방송을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 이제 뭐 여러 가지 합성하려면 괜히 어렵죠. 편집을 해도 어려운 건데, 지금 여기서 지금 실시간으로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된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동산에서 방송을 해봤습니다. AR이지만 VR 스튜디오 같이 되는 그런 형태로 했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배경을 이제 AR의 배경을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도 되는 거고, 뭐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해서 느낌을 주고 살수 있으니까, 뭐그 그날의 느낌을 그 현장이 어딘가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멋지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떤 형태로 우리가 3D 믹스, 다림에서 만든 비믹스라는 제품 있죠? 그냥 스위칭하고 합성하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 다림은 VR, 3D 믹싱 기술을 써서 여기에 보시면 이런 이제 스크린이 이렇게 커브도 되고, 이런 걸 바꿀 수 있는 건데, 각도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또 커베이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형태를 자유롭게 만드는 이런 방식에 의한 자동 스위칭 믹싱 방식을 특허를 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술로 보이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방송 정보를 뽑아내는 것이 방송 기술이고, 한 명의 내용을 수십만 명이 보내는 것을 방송국이라 그러면, 지금 다름이 아이스튜디오는 마치 컴퓨터를 데스크탑으로 바꿨듯이 방송국을 데스크탑으로 바꾸는 것이다. 퍼스널 브로드캐스트 스테이션이다. 퍼스널 컴퓨터로 했다면 이것은 퍼스널 방송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